옛날에는 그 프로트가 이제 뭐 어른들의 산림물처럼 느껴졌었는데 요즘에는 뭐 요만한 꼬맹이도 프로트를 잘 부르고 좋아합니다. 젊은 트로트 가수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. 뭐 MB의 본스킨이라든지 트로트킨에서도 많은 활동을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잘하는 가수라고 생각합니다. 젊은 트로트 가수 우리 이민희 씨를 소개합니다. 박수 한 번 맞아주시죠. 미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나 영광이고 감개무량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여러분 영동을 얼마 전에 또 다녀왔어요. 근수님 제가 왜 다녀왔게요?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요 또 6시 내 고향을 촬영을 하러 영동에 1박 2일 와서요 남계 국악 축제를 아주 속속들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했거든요. 10월 25일 날 6시 내 고향에 영동 특집으로 1시간가량 방송을 하니까요. 채널 고정해 주실 거죠? 고정해 주실 거죠? 네, 그러면 여러분들을 믿고
두 번째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. 제가 트로트 가수이기도 하지만 경기민 이수자예요. 그래서 이런 좋은 축제에 우리 소리 우리 가락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? 경기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창부타령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거짓말이요 이미 날 위한다 또 거짓말 꿈에 와서 해보인다더니 그것도 화면이 예뻤어요. 이렇게 여쭤볼 테니까요. 꼭 본방사수 해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네, 그러면 우리 정영철 군수님 믿고요. 제가 세 번째 곡 신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얼쇼!
돌아보고 돌아가는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오늘까지 연동해 왔고 또 많은 분들이 앵콜을 외쳐주시니까요 오늘만 스타일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앵콜 될까요? 그럼 여러분들 수영생 열심히 해주실 준비 되셨나요? 교수님 춤추실 준비 되셨나요? 안 되셨대요. 갈까봐요. 되셨어요? 자 그럼요 마지막 곡은요 미녀 메들리 준비했으니까요 신나시면 춤새 많이 해주시고 많이 춤춰주시고 미리 때문에 근심건조 헐벌벌벌 날려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 미녀 메들리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국악 드론 여신 이미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준비되셨나요?